보이맨 칼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교회의 회복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가 확장되고 전진하였지만 사탄이 교회 확장과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오늘은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1권 1호에 있는 내용을 편집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시작. 역대로 주님의 회복은 1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줄곧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회복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1세기 말에 신약이 다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저술은 이미 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중심이 되는 책은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완성하는 말씀에서 강조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쓰여진 후 완성된 말씀은 사탄에 의해 손상되고 파괴되었으며 그 결과 교회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써서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90년경이 되었을 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교회, 즉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에 의해 변질되었으며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과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1세기 말에 요한을 일으키셔서 보수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논쟁. 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 말년부터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논쟁입니다. 논쟁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왔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유대교로부터 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즉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을 막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을 막기 위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중세 암흑기. 주 325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에서 공예를 열어 니케아 신조를 제정하였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니케아 신경을 기본 신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권위로 니케아 공예를 소집하여 니케아 신조를 제정한 때부터 교회는 정치 세력과 결탁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천주교가 형성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5세기에 로마의 대주교인 레오 1세는 자신을 교회의 최고 권위로 자처하고 제1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6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황 제도가 세워져 서방의 각 교회를 통일함으로써 로마 천주교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교회 하락은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로마 천주교는 최고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세기 동안 빛이 없었으며 전 세계는 영적으로 암흑 속에 떨어졌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루터와 종교개혁. 15,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 이전에도 1300년대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던 얀 후스가
개혁의 일을 어느 정도 수행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여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하여 이것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하였습니다. 얀 후스가 순교한 후에 루터가 회복의 노선을 이어갔습니다. 루터가 회복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입니다. 그는 성경을 모든 진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일반 믿는 이들은 더 이상 로마 천주교 안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천주교는 그를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과 대치 국면에 있었던 독일의 프레데릭 황제는 독일 귀족들과 함께 루터를 특별히 보호하였고 이로써 그의 생명이 보전되었습니다. 국교회와 사립교회. 그 독일이 국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국교회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은 이 일에 있어서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영국, 덴마크, 스웨덴도 잇따라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국교회는 국왕이나 황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황제는 독일 국교회의 수장입니다. 무릇 독일 국민으로 태어나면 독일 국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독일 국민들은 모두 교회 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 천주교 외에 소위 국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하였고 그들이 본 진리를 실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천주교의 지배를 받거나 국교의 관할 아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17세기, 18세기에 많은 자유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과 같은 소위 사립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단체들이 오늘날의 여러 교파들입니다. 복음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됨. 복음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세기 말엽에는 복음이 이미 지중해 전역으로 널리 전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은 지중해로부터 서쪽으로 스페인과 영국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의 빛이 유럽 일대에서 매우 왕성해졌으며 심지어 유럽 문명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15, 16세기 종교개혁 초기에 콜로모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유럽에서 박해받던 믿는 이들이 계속하여 신대륙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이러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들이 일찍이 친첸도르프의 영지에 자유로운 실행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범위에 불과했습니다. 믿는 이들은 미국에 와서야 진정으로 자유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성경을 읽고 말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제회의 분열. 1800년경에 하나님은 영국에서 한 무리의 형제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들 가운데 앞서서 인도했던 형제가 존 넬슨 다비입니다. 그들이 본 빛은 친첸도르프와 모라비아 형제가 본 것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니 형제님은 일찍 영국 형제회가 일으켜진 것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서신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회의 초기 상태가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풍부했으며 영적인 상태도 매우 좋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비록 닫힌 성경을 열어놓았지만 루터는 성경을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국 형제가 일어나서야 비로소 성경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나 예표가 거의 모두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교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격렬한 논쟁은 성도의 휴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비는 성도의 휴거가 대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인도하던 형제인 벤자민 루터는 성도의 휴거가 대환난 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갈라섰고 결국 벤자민 뉴턴은 제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리에 대한 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들은 이미 150여 개의 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현재 형제에는 천여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형제는 거듭해서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주님의 회복의 시작. 영국 형제가 일어난 후 100년이 지나 1920년이 되었을 때 유럽과 미국에서의 이러한 혼란한 상황 때문에 주님은 나아갈 길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방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1933년에 워츠만 형제님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한 말이 내 안에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이 형제님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을 때 서방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이미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천주교, 국교회, 사립교회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후에 형제가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이며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하였으나 그들은 결국 다른 단체들보다도 더 심하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과 미국에는 오직 분열되고 혼돈된 기독교만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부득이 처녀지인 중국으로 급히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그때 중국은 비록 이방 땅이고 주님을 믿는 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교회에 관해서는 그다지 어지럽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중국에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회복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워츠만 이 형제님으로부터 언급해야 합니다. 그는 1920년 봄에 구원받았고 그해부터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1922년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1922년 상반기에 그와 왕짜이 형제 부부는 왕짜이 형제 집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리 형제님은 직접 이것에 대해 간증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처음 떡을 뗀 그날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적은 없었다. 그날 하늘은 정말 땅과 가까웠다. 후에 리 형제님의 모친도 이 일을 알게 되었고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 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1922년에 떡을 뗀 것이 중국에서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치만 니. 이 형제님은 17세 때인 1920년 4월 19일에 위치드 여자도 자매님의 복음 집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복음 집회에 참여했던 어머님의 변화를 보고 놀라서 그도 그 집회에 갔습니다. 이 형제님의 가족은 푸저우에 살고 있었고 이 형제님의 부모는 모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형제님의 조부는 목사였고 이 형제님의 부친은 신식 교육을 받은 중국 세관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푸저우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대학은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으며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중국어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중국어와 영어 모두 상당한 경제를 얻고 학교에서 중국어와 영어 실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글도 매우 잘 썼습니다. 미영재님이 구원받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성경을 매우 사랑했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2년 내 트리니티 대학의 학생들이 거의 모두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자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에 사람을 보내어 베이징에서 은밀하게 공산주의를 선전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대학들 안에서는 두 가지가 성행했는데 그중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은 복음이었고 지하운동으로 진행된 것은 공산주의였습니다. 미영재님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 푸저우 마웨이에 사는 한 서양 선교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마거릿 바버입니다. 그녀의 중국 이름은 허소우원, 화수은이었습니다. 1921년 3월 28일 미영재님은 모친과 함께 바버 자매님의 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버 자매님은 미영재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60여 명의 청년 형제들이 구원 받았는데 모두 바버 자매님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바버 자매님은 엄격하고 성실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신속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 중국 청년들을 책망하고 교정하였는데 결국 모든 청년들이 더 이상 그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네 형제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형제님은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바버 자매님을 찾아가서 그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버 자매님을 매우 존경했으며 그녀에게 최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버 자매님은 1930년 2월에 주님 품에 갔는데 그 전에 중요한 소지품을 모두 리 형제님에게 남겼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리 형제님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버 자매님이 기록해놓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매우 사랑했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전통이 성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치만니와 위트니 시리의 접촉. 니 형제님은 1920년에 구원받고서 1922년에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1922년부터 시작해서 1972년에 주님 품에 가기까지의 기간은 50년입니다. 마지막 20년은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묘하게도 전반부 30년은 10년씩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1922년부터 32년까지 첫 단계이며 1932년부터 1942년까지가 또 다른 단계이고 1942년부터 1952년까지가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1932년에 그는 북부에서 나와 만나 북부의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이 한 단계의 기점입니다. 1942년에 상하이 교회에 큰 소요가 일어나 그는 사역을 중단하고 6년 동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이 또 하나의 경계선이 됩니다. 1952년에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1952년부터 1972년에 주님 품에 가기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1922년부터 1932년 7월까지 처음 10년 동안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3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33년에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전시간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니영재님은 분명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선구자였고 그때부터 나를 많이 온전케 하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니영재님이 나를 온전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네 형제님에게서 얻은 영적인 도움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네 형제님은 지혜가 있었고 우리 가운데서의 회복의 초기 10년 동안의 일들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나를 온전케 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늘과 땅, 천사와 교회 앞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1925년 4월에 내가 세례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5세의 여성 복음 전도자가 옌타이에 복음 집회를 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져 어느 날 그녀의 복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왕페이전 자매님입니다. 그날 그녀가 복음을 전할 때 실로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당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원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기 원합니다. 동시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고 땅속의 나무뿌리와 고구마를 먹는 가난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들고 각 촌락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나의 갈망이자 나의 기도였습니다. 1925년부터 1932년까지 7년 동안 나는 형제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뉴턴 형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930년 내가 아직 형제에 있을 때 그들의 인도자인 머네 씨가 바다에서 내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1932년에 네 형제님이 우리 집에 머무를 때에 버네 씨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나는 그와 함께 버네 씨에게 갔습니다. 그런 후에 네 형제님은 배를 타고 엔타이를 떠나 영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영국 형제회를 방문함. 1933년 여름이 되기 전에 네 형제님은 영국 형제회의 초청을 받아 유럽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제회 형제들이 1932년에 우리를 방문하였으므로 그들도 네 형제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유럽에 갔습니다. 먼저 그는 프랑스에 들렀는데 그곳 형제들이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런던에 가서 영국 형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스파크스 형제도 만났습니다. 그는 펜턴 형제도 만났습니다. 형제 가운데는 개방파와 폐쇄파가 있었습니다. 개방파 형제의 인도자는 조지 밀러이고 폐쇄파 형제는 넬슨 다비가 인도자였습니다. 네 형제님은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미국 동부에서부터 캐나다 서부의 밴쿠버까지 방문하면서 형제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도체 형제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밴쿠버시에만 30개의 독립적인 형제회 회중이 있었는데 모두 제각각이었으며 서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네 형제님을 뉴욕으로도 인도했고 네 형제님은 그곳에서 2,000명의 형제의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의 영안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형제의 분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경계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1월에 네 형제님이 상하이에서 제3차 이기는 이 집회를 소집해서 전국의 동역자들이 모두 상하이에 왔습니다. 그때 네 형제님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경계를 주제로 하여 말씀하셨는데 후에 집회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경계는 그 교회가 소재하는 도시의 경계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진된 빛, 1937년 1월. 1934년 1월부터 1937년 1월까지 3년 동안의 상황을 볼 때 네 형제님 분빛은 더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원칙이 세워졌음을 증명해 줍니다. 첫째,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 번 결정한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빛춤에 따라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열된 형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형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류와 허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따라 전진합니다. 셋째,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성경의 빛에 따른 것이며 우리의 행함이 성경의 진리에 따른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가 서 있는 입장입니다. 아멘.